네,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강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, 인터넷이란 거는 인터 네트워킹이 결합된 용어입니다. 근거리 네트워크로 랜이나 맨 같은 이런 근거리 네트워크 망의 상호 접속을 하는 개념을 말하게 되고, 세부 구성 요소로는 서브, 하위의 넷을 말하게 됩니다. 인터넷 종류 프로토콜인 TCP/IP로 연결된 전 세계 컴퓨터 통신망을 뜻하게 됩니다. TCP/IP를 사용을 하게 되고, 저희가 다음에 배워볼 텐데 엑스타디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. 이 엑스타디오 프로토콜로 가상에선 데이터그램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이 유닉스 운영체제를 통해서 동작하게 되고, 뭐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시공간에 제약 없이 통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. 이제 IP 같은 경우에는 고유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실 수 있겠고,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배워볼 텐데, 브릿지라든가, 뭐 외부간 연결을 하는 라우터라든가,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사용해서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. 백본이란 건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로 백본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. 이런 네트워크,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냐면, 응용계층에서 뭐 www라든가 HTTP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업무에서 하시면 보실 수 있는 뭐 텔넷이나 FTP 같은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. www라는 거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이런 HTTP 프로토콜이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, HTTP라는 게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고, 이 HTTP 프로토콜이 www 서비스에 이용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서비스도 프로토콜로 SMTP라든가 POP3라든가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고, 업무하시면서 텔넷 설치하셔서 뭐 원격으로 붙으실 일도 있으시죠? 원격 컴퓨터 접속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고, 그리고 FTP 같은 경우에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. 그 전송할 때또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아서 통신을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겁니다. 뭐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, 뭐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의 집합이었다는 거나, 뭐 이런 정의가 어떻다는 내용이나, 다음에 뭐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어떻고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다 정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